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of fear. I am a child of God.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chosen me. Yeah.
sellanas cuando tu cuerpo resucitó desde el silencio.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자, 딱 나에게도 자, 한 번 더 하세요. 나에게도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자. 아멘. 아멘. 성경사님 말씀 가운데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셔서 주님의 그 강렬한 치유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둠행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죽어가는 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는 나의 영과 혼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어만의 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살아날 쇼다, 내 영혼아 회복될 쇼다, 내 육체의 지능으로
떠나가이치어다. 오 라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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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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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여러분 여러분 라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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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여러분 여러분 라비 여러분 여러분 라비 여러분 여러분 이곳을 덮으소서. 힘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며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시간 놀라운 치유의 강선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시고 이곳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달라고 우리 시아버지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고 그리고 그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시간 강력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받으실 그 이름을 함께 송백심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한 번 더.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누구 이름 있다고요?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우리가 부를 건데 부르기 전에 먼저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차 중인 승용차 16저 1179 계십니까? 16저 1179 하나하나 79 비상 깜빡이가 켜져 있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끄시기를 바랍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못 갑니다 집에. 예, 이거 주인은 빨리 가셔서 예, 이거 주차 빨리 깜빡이 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거든요.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피가 아닙니다.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사를 이제 이름으로 우리는 바꿔서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수 높이 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더 많은 천사가 올지어다. 주의 천사가 임할지어다. 영광의 기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라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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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능력이 이곳에 부러지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능력이 이곳에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강력한 능력이 말시어다. 이곳 하나님의 능력이 부러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시어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착한 일 선한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결박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종양들이 사라질지어다. 암도 사라지고 백혈병 고혈압 당뇨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들이 이 시간 능력의 손을 더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집회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선교사님 동영상을 보고 저희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사역을 또 선교사님께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뭘 할 거냐면 여기 제자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 기도해 드릴 겁니다. 선교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또 제자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일일이 다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오늘 이 기회에 꼭 병 낫기를 바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상 보여주세요.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Ahora orando. No te. Oh, aleluya. Amén, aleluya. Curado, curado. Aleluya. Amén. Aleluya. Aleluya. Cáncer desapareció. Aleluya. 여러분 목에 암이 있었는데 금방 기도가 받고 순간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아멘. My filha. Filha e filha. Ah, antes como ele problema ela fala. O médico ainda nem foi, nem viu, deu na ultrassom. Câncer na tireoide. Tinha uma bola. De agora? Oh, aleluia, desapareceu. Oh, aleluia, grande milagre, aleluia. Oh, aleluia, amém. Aleluia. Glória a Deus, aleluia. Oi, meu nome é Lori, eu tenho 35 anos. 5 anos atrás, quando eu tinha 30 anos, eu fui diagnosticada com câncer não Hodgkin linfom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로리고요. 지금 현재 35살이고 5년 전에
제가 림프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Eu estava no último estágio, já tinha espalhado para 5 lugares do meu corpo e o missionário veio me visitar. 그때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 암이었고 이미 제 몸 다섯 군데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Depois da oração, eu fui e fiz o exame médico para ver se eu estava curada e já tinha sumido tudo. 제가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이사매를 했을 때 모든 암이 다 없어졌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Eu agora tenho 35 anos, faz 5 anos que eu estou curada. 그래서 지금 현재 35살인데 지금 이제 암이 치유된 지 5년이 됐습니다. Glória a Deus. 그러면 기도 받고 얼마 동안 있다가 병원에 가서 그럼 확인을 했어요? 기도 받고 acho que han 2개월. 2개월 후에 가서 보니까 림프암의 전체 퍼진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네. 아멘. 아멘. 네.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여기 브라질이에요. 상파울로 브라질. 네,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Nós temos uma amada irmã em nossa igreja, ela é diaconisa, e esta irmã estava tendo, depois da Covid, calvície feminino. O cabelo dela estava caindo muito, e ela já estava envergonhada. O pastor John estava na cruzada em Balneário Camboriú, e ela se aproximou de mim e disse assim para mim, apóstolo, será que o pastor John ora pelo meu cabelo? Eu disse, claro que ora. Ele vai pôr a mão e vai nascer cabelo. Aí ela riu, achou que era uma brincadeira. E no final, ela se aproximou do pastor John. O pastor John pôs a mão sobre a cabeça e orou. Isso foi à noite. No outro dia, quando amanheceu o dia, ela estava cheia de cabelo novo. O pastor John tem as fotos também para comprovar. E Deus fez uma obra. E não o cabelo também não crescia. Cresceu mais ou menos uns 8 centímetros, provavelmente, de cabelo, instantaneamente, de noite para o amanhecer do dia. Foi milagre instantâneo. Não foi só o cabelo, esta irmã emagreceu também em 3 dias, 14 quilos para a glória de Deus. Deus é fiel. Amém. My beloved, you've captured my Aleluia. 우리 다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 모두가 능력을 받게 달라고 다 손을 다 올리시고 주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기도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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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번성한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 전체에 능력을 받으시고 주여 역사야 주시면서 오라라바라바 세레베카라베가라바 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 세레베카라베가라바 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바 세레베카라베가라바 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베가라바리아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날 때 걱정함이 떠나 이루어지고 걱정짐이 처박 이루어지시고 어디가 예수님을 만난 역사에 깨어나 뜨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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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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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앉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 여기도 좀 변네. 이 가운데가 굉장히 좋은데 예, 이 가운데가 좀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할렐루야. 이 앞에가 좋고 가운데가 좋습니다. 제가 이쪽을 잘 안 봐요. 예.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이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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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주여 보여 능력의 힘보다 저주의 힘으로 주여 보여 그 어린아이 내모든 이중한 여러분 제가 왜 한국 귀신은 악랄하냐 하도 안 좋아가지고 더 악랄해졌어. 제가 보세요 악랄한 사람을 조심하자. 브라질은 수없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람이 두려움에 살을 통해 기사 펴지게 많이 일어나니 그들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또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크리스찬을 갖다 이상해 보고 또 세상은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이요.
소금은 뭐 해야 됩니까? 맛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근데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의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부터 짓밟힌다. 밟히기 전에 빨리 소금의 맛을 회복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현대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점점 사라지고 말씀 위주로 하는데 말씀에 서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졌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을 세우는 사람을 조심하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지 언제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리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첫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고 또 학제형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첫 언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자와 그 모든 것을 증거를 받으신 분이고 선자들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또 많은 병자를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장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허물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으면서 짊어졌다 그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선지자서를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예수님도 좀 안식일 날 같이 안식을 지키다가 좀 다른 나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그들에게 빌미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은 꼭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안식일 날 왜 병을 치고 귀신을 쫓았느냐 그 말이지. 만약에 오늘 현대께 주일날 와서 귀신과 병자하고 고치면 분명히 그런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릅시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사역을 해보세요. 사람들 다음 주일에 많이 모이지. 그럼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느냐?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제사를 이루가여 병을 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따릅시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 옆에 사람의 큰 일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의 능력을 받고 살게 목에다 기부스를 하냐 그 말이지. 옆에 사람에게 기부스하면 언젠간 꺾어진다. 기부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얼마나 겸손을 했냐면 안진배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사도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 주목하는 건 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왜 이러면 교만합니까? 병원을 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천국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직분 자랑하지 말자. 직분은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선교사나 목사나 다 영혼을 섬겨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여러분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계급처럼 여긴 사람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사역에 살았냐? 자,
그들은 연구를 했으나 실상은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독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참 예수님도 만약에 집도 대였으면 쌍욕이 나갈 텐데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동물 이름을 댔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동물 이름으로 독사, 독사예요. 독사입니다. 자, 옆에 독사를 조심하자. 그 독사들은 항상 기사 표적을 싫어하고 항상 이들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이제는 무엇을 했냐?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제자가 아니고 물론 제자가 있었으나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50명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있었고 그런데 엘리야가 왜냐하면 존중할 게 뭐냐면 능력 받을 때까지 따라다녔어. 아 그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으면 그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끝까지 따라 오지 말라고도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마차가 와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마병이요 엘리야 하나님 왜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옷을 던져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옷을 잡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냐고 했는데 이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그때서야 능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불안 사역하다 보면 옷을 벗어놓고 있으면 조금 이따 어떤 사람이 입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 시대가 아니고 엘리사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엘리사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그 머리 나는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저 머리가 뭐라고요 그때? 그 아이들이 좀 놀려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곰이어서 다 죽여버렸어. 옆에 사람이 머리 없다고 놀리지 말자. 오늘 죽는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은 무슨 시대냐? 제자 시대인 겁니다. 제자 시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방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여러분 제자는 그 명령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냐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제자를 삼았는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가리라.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학자 시대요? 제자 시대요? 그리고 어부 시대요? 작사 시대요? 이 성경이 어부들이 기록했는데 돌연병이 생겨서 학자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낳을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사람의 믿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옵니라. 이거 바로 천국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니까 이제 그물을 이제 정돈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를 갈릴리 바다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가봤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 주님께서 말씀해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명령을 하고 손을 얹어야 되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자, 손 얹고 의심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안 나는 것입니다. 안 나면 언제까지? 날 때까지 해보세요. 다 난다고 그 말이죠.
아,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양육을 받은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도교에 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침에 제자가 됐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모신 다음에 그들을 그 제자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5년 10년 돼도 전혀 안 일어나. 자, 옆에 사람 오래된 사람을 조심하자. 오래돼서 벌써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면 전도를 잘해야 돼.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뭐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를 안 해. 이상하게 직분이 높을수록 더 안 해.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요, 사람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청년 때, 그것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때 우리 옛날에 그 구역 예배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시대였어요, 저희 시대는. 그러면 뭐 사과, 뭐 쌀 이렇게 계란 이렇게 갖고 전도를 왔어요, 구역에서. 저희 어머니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니 싫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왔어. 계속 도망가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를 사다 놨어. 그때 청년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 죽으면 끝나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공감이 왔습니다. 왜 또 세상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서로 거짓말하고 왜 저렇게 악한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갖고 있을 때 제가 그 성경을 어느 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하루 저녁에 세 번을 읽었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가서 내가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완전히 그냥 최고의 기쁜 날이 됐고, 야,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이상이 끝나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성경이 다 믿어져가지고 또 청년부에 또 들어가서 막 하고, 그럼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전도 아는 사람을 조심하자. 예? 전도가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영혼의 지옥 가는 사람을 갖다 전달하는 것은 그걸 뭡니까? 그 자기 일을 합당한 걸 안 하면 뭐라고 그러죠? 회사에서 일을 시켰는데 그걸 안 하면 뭐라고 그러죠? 예? 옆에서 직무유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어? 그거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기쁘고 이 성령이 된 걸 몰랐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많은 그랬으나 그래도 주님 안에 있잖아요. 다 똑같이 당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낳고 아무리 적었어도 저를 낳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낳으신 부모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여러분들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참 하나님을 만나 사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난 사람이 왜 웃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쁘지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머는 전도를 잘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있나 없나? 지금 다 알고 있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도할 때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없으면 다른 전도를 해요. 다른 전도. 우리 한국에 유행한 전도가 뭡니까? 제일 먼저 친도계 전도. 그렇죠. 한번 물면 놓지 말자. 옆에 사람 무서워서 이제 안 갑니다. 고구마 전도 한번 찔러보고 또 찔러보자. 여러분, 계속 찔러면 경찰 옵니다, 여러분. 옆에서는 아파서 안 간다. 그러다가 막 전도가 막 갑자기 난장판이 돼가지고 붕어빵 전도, 그 다음에 뭐 사탕 전도, 휴지 전도, 물 전도. 요번에 물을 제가 하다 보니 물을 전도해서 저는 그걸 마셨습니다. 그건 좋은 전도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그 다음에 뭐 침 전도, 그 다음에 마사지 전도. 이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사도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라고 그랬지.
자, 성경에 없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물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했잖아.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전세계 가서 보세요. 지금 먹는다고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는 전도가 뭐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병을 고친 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만 한다면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고 한국이 막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한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전도인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뭐를 고쳐라? 병을 고치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오늘날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뭐를 안 고쳐요? 병을 안 고쳐. 자, 몇 사람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기록된 걸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더라. 여러분, 이 전도는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저 뭡니까, 인도, 힌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공산국가, 그 나라나라마다 가면서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유럽에 있다가 그들이 잘 안 받으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안 되니까 또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갔다 브라질로 갔대요. 따라합시다. 안 갔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멀리하면 주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외식하게 되고 차가워지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장악하고 영국 장악하는데 저는 이 사람 가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한국에도 부어주시고 다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서 먼저 이 기사가 펴지기 일어나봐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귀신 막 드러나 보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원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제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기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있을 때는 밥을 안 줬습니다. 자,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꼭 저녁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밥을 안 줬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교회가 이제 저녁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밥을 주면 안 갈 것이다 했는데 이상하게 밥만 먹고 갔어.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포할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청년인데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래서 교회를 간 적이 있느냐? 1년 동안 다녔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고 왔대. 밥만 먹고 왔대. 여러분, 교회는 물론 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사모님이 밥순이가 됐어. 그리고 권사님들 거기서 밥하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재지면서 누구 비방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밥을 없애야 부흥한다 그랬더니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국가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좋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70인 제자들에게 모두 원수의 제할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나이다 막 기뻐했습니다. 자,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70인 제자들이 귀신만 쫓은 게 아니라 병도 많이 고쳤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1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 도시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머물면서 떠나지 말며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느 가정에서 차려놓은 것만 먹기만 하고 병도 안 고치고 복음도 안 전하니까 맨날 먹으러만 다닌 것이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차는 것을 먹은 다음에 뭘 했죠? 병을 고치고 천국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먹기만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앞에 사람에게 먹기만 하고 병을 안 고치고 복음을 안 전하는데 조심하자. 제가 이제 많은 그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소망교회 부산의 소망교회 갔는데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래 먹고 기도하는 것이지 미리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니까 딱 기도하니까 거기서 집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어. 어디서? 식당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가래가 나온 게 다 났어. 그리고 먹었습니다. 저는 먹기 전에도 병 고치고 먹는데 여러분들은 먹고도 병을 안 고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요. 옆에 사람이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또 예수님의 사역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예수님 말씀과 서기관과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권세에서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람으로 이르되 이 어찌한 말씀인고 새 교훈이로다.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도 동서남으로 퍼지는데 오늘날은 교회 옆집에 소문도 안 나요. 여러분 귀신만 쫓아도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문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12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한 교회가 소문이 퍼질 방법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옆 사람에게 소문을 온 땅에 퍼지자. 죽은 자를 살리자. 그렇다고 다 살리면 안 됩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되신 분, 100살 되신 분은 천국 가서 안식을 해야지 그분을 살리지 말고 수명 전 사람만 살려야 돼. 자, 옆에 사람 아무나 살리지 말고 수명 전 사람만 살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죽은 자를 살렸느냐? 아직 기도한 적은 없어요. 기도한 적 없지만 제가 강아지를 치유해가지고 강아지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데 그 가정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들고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강아지를 살려달라. 왜? 많은 속에 눈을 뜨고 치유가 되니까. 아직까지 강아지 있지 못 살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이 강아지를 살려주셔서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때 강아지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숨이었어. 죽어서 알고 보니까 수명 다 된 걸 데리고 와서. 옆에 사람에게 수명 다 된 거 데려오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제자도 첫 번째 제자도 그 브라질 제자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데 큰 개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네 마리가 있어요. 네 마리가. 그래서 좀 이게 기도해달랬더니 다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받겠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릅시다. 수명 전 사람은 기도하자. 다 예수님도 오늘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낳기를 원하냐? 낳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경을 고친 다음에 뭐라고 경고해야 되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온 차례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야 지금 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초청받아서 말씀이나 전하면서 교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을 가보세요. 어느도 안 맞는 데다가 여러분 선교사 왔다고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쳐다보지 않습니다. 능력 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가끔은 이제 집회 중에 자꾸 신방을 요청해요. 근데
계속 신방 다니다 보면 집회를 못했다 피곤해서 안 갑니다. 그러면 브라질 사람이 머리를 써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보면 50명을 모아놔 온 가족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 예수 믿고도 성령 치유하다 보면 막 지쳐서 4시에 들어서 또 집회 나가니까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밥도 안 줘.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말랐다 저 사람은 설교 잘 성교 잘못한 거야 지금 뚱뚱했다 그러면 성교를 잘한 거야. 왜? 능력이 많이 타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는 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제가 다녀봐도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헌신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제자 목사님들 다 이렇게 7시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다. 그동안 모든 천세의 교회들이 한번 무너지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들 없어졌는데 그 뭐냐 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기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고 지금 교회가 넘어가서 커피숍이 되잖아요. 커피숍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널이 높으니까 장식을 잘하니까 너무 좋아서 커피숍이 된다 그 말이죠. 조금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서 다 커피숍이 됩니다. 옛날에 영국교회 정했죠?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방을 도말함으로 감사노라. 사도 바울도 더 많이 이 영에 기도하면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기도 우리 중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두 시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찬양 많이 하고 다른 거죠. 영의 기도 돌파기도 막 7시간 8시간 그냥 몇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 첫사랑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 침례를 주고 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고 병자가 나는 것이 다른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으로부터 지혜로 가르침을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하노니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리라. 육적인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라바스 게레비 칼라바 이거 진짜 여러분 성령 안 보신 사람 짜증나납니다. 이거 똑같은 말고 반복해보세요. 7시간 8시간 똑같은 말을 반복해보세요. 그거 다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그걸 버리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영의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니까는 그냥 악수만 해도 막 귀신이 드러나고 옆에만 가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영의 기도에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방 내려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한번 몇 시간? 자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자 손 들고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아니 평생에 여러분 그건 몇 번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말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말만 7시간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뭐가 어려워요 똑같은 말만 하는데. 아라바스케레베 칼라바라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에 기도할 때 이 영을 찌르거든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부부가 이 부인이 방언기도하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방언기도를. 왜냐면 제가 이태에 가서 그냥 방언기도를 했어요. 어라바스 쉐레베 칼라바 이런데 막 귀신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귀신 막 들어서 방언하면 그냥 귀신이 막 발광하면서 이 영의 기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의
쉬운 걸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예, 근데 마음 얘기들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왜? 맨날 똑같은 말이야.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성령 오시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총각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청년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매일 가서 막 2시간씩 그냥 주여. 왜? 주여. 주여만을 외쳤어.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응답을 해줘서 음성을 주시옵소서. 응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응답이 안 와서. 응답이 안 와서 정말 갈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막 그랬는데 왜 예수 믿으면 더 술을 덜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요? 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가정을 여러분 구원할 겁니까? 맨날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끈기가 지금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못 보셨으나 마음에 기도로 그냥 맨날 하나님에 가서 나의 문제, 장래의 문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비결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의 기도가 인내가 필요해질 쯤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먹고 싶은 생각 나고 자꾸 하잖아요. 그걸 탁 끊고서 결심을 하고 그냥 7시간, 8시간만 한다면 여러분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암이 걸리면 절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술한다고 됩니까? 또 이게 번지니까 5년 동안 두렵다가 솔직히 암수술하고 나중에 가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된 거요. 그냥 영의 기도로 목숨을 걸어요. 가서 금식하잖아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금식해도 성령을 모시고 한다면 몰라도 성령 모시지 않고 하다가 그냥 가신 분들 많아요. 그냥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많이 먹고 어떡하라고요? 그냥 영의 기도해. 그다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가 또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안 나면? 더 이상 안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아니면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낫습니다. 그다가 안 나면 가는 것이지 뭐. 저는 이 세상이 그저 그렇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요, 1,000명 안수할 때 진이 몇 빠져.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받고 또 받고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 막 진이 빠지지만 제가 오직하면 오겠어. 계속 내가 기도합니다. 왜?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 안수받길 원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병이 걸리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능력을 받으셔야 돼. 저만 보지 말고. 어떤 분은 저를 1년을 기다리는데 1년 동안 밤기도 8시간만 했어봐. 다 일어났지. 자, 답시다. 사역자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자. 제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바로 사도와 선제 털 입어서 그 치유학교잖아요. 치유학교. 그걸 30년 동안 제가 이거를 딱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제자 목사에게 했더니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학교 다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치유학교.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 한번 들어보세요. 6주 동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엄청난 이 성경이 다 보이게 되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씀과 이 기도만 통과기도 하면은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능력 나타난 사람 제자 삼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올라올까 봐.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가보세요. 만약 부목사가 이적이 일어나면 그냥 쫓아내요. 그 사람의 쏠리기 때문에. 아니 원래 초대교회도 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 많은 무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 많이 오죠 여러분. 병 고치면 많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병을 고치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병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당도 찾아가고 불교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모든 교회마다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아멘. 자, 몇 시간? 자,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오늘 교회에서 하면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저희가 그거를 뚫은 겁니다. 예, 할렐루야. 박수로.
자,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새로운 사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오후에도 많이 왔고 또 오늘도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집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신을 믿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신 하나님,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바로 유대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고 천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600명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앉은 뱅이가 예수로 일어난 것이고, 이 천에 우리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막 귀신 떠나고 질병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천지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토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처음 왔다. 예, 처음 왔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아까 나오셨나요? 아, 나오신 사람은 다시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두 곳에 저 뭐야 생명책에 한 번만 기록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셨어요? 아까 오시지 않았어요? 아까? 아, 그럼 들어가세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아, 그래도 여기 오셨는데 여기도 오셨어요. 예, 들어가시고. 예. 예. 아니 아니, 저 처음 오신 분, 예수 믿지 않으신 분. 아니 이번에 영접한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처음에요? 예, 맞네. 야, 또 없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뭐. 야, 그분들도 나오세요. 그분들도. 예, 죽어봐야 알지. 예,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없습니까? 나는 확신이 없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아멘. 자, 우리 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자,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시고 하늘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할렐루야. 자, 나는 아직도 방언을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방언을 못한다. 자, 그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우리 제자 목사님들 방언 받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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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이들을 앞에 쓰세요. 아이들을 할렐루 아이들을 앞에 쓰세요. 아이들 뒤로 가. 어린이 어린이들 앞에 올라오라. 자 어린이들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청년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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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우리 성령 보실 때 우리 10대 때십니다. 목사님들이고 다 사역자고 또 우리 제자 목사님들도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제자 목사님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예, 쭉 이렇게 나오시 이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자, 뒤쪽으로 약간 물러나세요. 뒤쪽으로 물러나시고. 다 이렇게 오셔서 자, 성령 모시고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뒤에도 다 일어나시고. 자,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대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함으로 그 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뭐를 말합니까?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방언을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라바스의 방언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에이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성령 받은 거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꿔주면 어라바스의 방언이 막 나오면서 그때 막 이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로 여러분 영어 하지 마시고 한국말 하지 마시고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어라바스의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자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방언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 여러분이 임하고 계십니다. 입을 부리며 방언을 말해요. 하게 하면 위로 올려 주세요. 딱 위로 안내해 주세요. 알아봐 세레베 칼라바요. 오라라바 이거라 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 이거라 바 세레베 칼라바요. 오라바 세레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성령 부르셔서 위로 올라가세요. 오 여기 한 번 오세요. 한 번 스텝 한 번 오세요. 스텝 한 번 오세요. 스텝 한 번 오세요. 스텝 한 번 오세요. 여기 스텝 올라오세요. 안젊사님 올라오세요. 오라라바 줄 세우세요.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방을 받으세요. 요 위에 한 번 올라오세요. 무대 위에. 무대 위에 한 번 술 세우세요. 안젤사님 올라오세요. 자 우리 스태프분들은 방어 받으신 분들 위로 올려주세요. 입을 벌리고 크게 하세요. 자 스태프분들 도와주세요. 입을 벌리고 방을 받으세요. 방을 받으세요. 입을 벌리고 방을 받으세요. 어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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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가 다시 찬성을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하늘 아버지 함께 같이 나와야 되옵소서. 교회마다 권세와 능력으로 복전하고 사도와 같이 예수님으로 복을 전하게 하소서. 오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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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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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에 저 앞에 놓지
바로 사도들은 사마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까 그 온 사도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함의 성령을 받더라.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모신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지식으로 말씀이 혼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말과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인데 영이 기쁘지가 않아. 예배 드리다 보면 풍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영이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큰 기사 표적이 여러분 속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사도를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기쁜 복음이 복잡했냐고 말이죠. 옆 사람이 복잡하게 믿는 사람을 조심하자. 성경이 어린 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말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보셨습니까? 박수로. 자 우리 이쪽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갈 때 우리 스태프들도 영광,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의 리오 자네르는 정말 무섭습니다. 낮에도 막 이렇게 강도들이 하는데 그쪽만 좀 아주 치안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텔레비에 맨날 그것만 나와. 근데 남쪽을 가면 여러분 치안도 괜찮고 다 유럽 계통 사람들이고 정말 사람들이 아주 순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 높으신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 막 변호사 하다가 목사해도 막 부흥이 일어나. 자기 직업을 갖고 있어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24시간 목회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약하는 애들이 먼저 배발을 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 타이어를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묶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 소식을 아는 겁니다. 이번에 혼자서 거길 간 거예요. 목사니까 경찰관이지만 가보니까 장총을 네 사람이 들고서 불을 붙이려고 그럴 때 그 사람 손대지 말아라. 생명이다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이놈은 우리 배발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경찰관의 손을 번쩍 올렸어요. 그때 네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타이어 있는 사람을 이 풀 시간이 없잖아. 미고서 빌탈길을 내려오는데 두 그 총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일어나서 막 뒤로 따라오더니 앞에 가서 딱 쓰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했냐면 여지껏 총이 안 나간 적이 없었대요. 그 손들 때 쐈는데
안 나가고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방언기도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8시간을 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찰관의 그 제자 되신 분이 그 북적에 할 때 그 경찰관입니다.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경찰관 집회를 했어요. 제가 브라질에.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 정도 리더인데 그 집에 식사하면서 자기가 능력을 받게 된 게 바로 그분이 몇 시간 방언기도? 8시간. 그럼 우리는 더 많이 하려면 몇 시간? 알고도 안 한 사람을 조심하자. 예. 근데 그분은 토요일마다 교도소 이 사역을 하는데 절대로 경찰복 입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500명이 모였는데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우락부락한 사람이 저기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탈옥이나 나갈 쩌다니까 막 꼬꾸라지면 귀신이 드러나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폭 나가더니 어이 내가 왜 여기지? 그때 여러분 500명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의 두목이었는데 그동안 300명을 죽였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죽이느냐,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저놈들을 죽여라 그러면 자기 부활을 시켜요. 죽이면 7년 더 연장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 능력을 받게 된 게 몇 시간? 6시간을 했다는 건데 영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구나 보니까. 아멘. 아니 그 사람 6시간 하면 우리 몇 시간 하면? 7시간 하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미국에 어떤 분이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맨날 집에 와서 2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대요. 미국 분인데 지금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그 아마 친척 막 이모나 그분이 왔겠죠. 근데 그분이 무당에 좀 연결이 됐나 봐. 근데 자기 방에 방이 없으니까 자기 방을 내줬던 거야. 그 초등학생 방을. 3시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천사가 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영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록된 거 왜 방언을 해야 되냐? 사도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에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똑같은 말 8시간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려워? 아니 쉽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말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은 영이기도 돌파. 몇 시간? 7시간.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치유학교 등록하셔서 한번 6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들어보세요. 6번만 하고 통과만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기사와 표적이 믿는 자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오후에도 집회를 했는데 자 오늘도 치유받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집회 참석했다가 치유받으신 분 예 앞으로 나오시고 또 치유받으신 분 오후에 치유받으러 나오지 말고 치유받으신 분 병이 났다 살찌신 분 계란형으로 되신 분 또 살 빠지신 분 예, 치유받으신 분 병 났어요? 예, 올라오세요. 병이 나신 분 또 없습니까? 또 집에 간증하라고 집에 갔는데 나았다 그런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 와서 기도받으러 오지 마시고 치유받으신 분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 또 키 크신 분 또 아까 기도했으니까 키도 많이 컸는데 예, 자 할렐루야. 예, 어디 가셨어요? 예,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시고요. 자, 어디가 났어요? 등에 뼈가 나왔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그럼 원래 이렇게 구부러졌죠? 예, 이래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지팡이 지고 댕기는데 네. 이제 지팡이 없이 댕기네. 오, 이렇게 똑바로 서봐. 이거 아니, 덮여졌네, 오히려. 예. 자, 그전엔 못 뛰었죠? 예, 그전에 이래. 이래가지고 설명주로 다녔는데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은 뛰어가보세요. 예, 없어도 더 뛰어가보세요. 빨리 속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안 들리는가 봐. 예, 막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여러분 지팡이 직자는 이렇게 못 뛰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로. 어야 이렇게 펴질 리가 있나요 참. 예, 감사합니다. 또 자 앞을 보시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다 끝났으니까 어디가 아, 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기도 받고 나서 여기 혹이 좀 컸었는데 지금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아, 적어졌어요? 예. 어, 거기 진짜 작은 애 별로 없네.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자, 들어가시고요. 자, 또. 자, 어디 갈았습니까? 어, 허리 아까 선생님 여기로 했는데 제가 계단에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가는데 아까지 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여기가 약간 좀 땡걸리고. 땡걸리가. 오라바 세레베 칼라바 예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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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살아날 찌르다 지저스님 사이 아멘. 자,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네요. 예. 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네, 어제는 네, 놓으시고. 어제는 성현수님 기도하실 때에 다리가 길이가 짧았네. 다리가 맞춰지면서 키가 쭉 컸는데 오늘도 키 큰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키가 56이었는데 54 적어졌는데 그분이 59라 했는데 내가 그분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키가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컸네요. 아멘. 할렐루야. 나이의 상관없이 키가 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 나오세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교회 어린아이들 다 없어지고 있어.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에서 막 키도 크고 그냥 온몸을 만지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나오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청년들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되신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같은데 생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무슨 임신을 하시려는가 아니 자순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놓고 주님 생리가 나오게 하고 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기도를 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조금 있다가 기도를 잘못 받았대. 왜냐니까 생리라는 게 생리 아 그래서 다시 기도했네. 그래서 여러분 치아를 기도하려고 그러지 왜 생리가 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자 아픈데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한번 손 짚어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아, 여러분 보세요. 자 키 크기 원한다. 한번 손 들어봐요. 키 크기 원한다.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재봐요. 어깨 같이 친구끼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은 180까지 크기를 원한대. 자 우리 뒤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줘서 큰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자 우리 키 크기 원하는 여기다 올리세요. 여기다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키가 클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는 180까지 크고 여자는 165, 70까지 클지어다. 오라라바라바라바 세레베카라베가라바 세레베카라바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 세레베카라바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카라바리아 오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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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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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
아픔부에다 손을 대세요. 아픔부에다가 자 여러분 뒤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병이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픔부에다 손을 대시고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으로 명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 치어다. 막 기도하세요. 자 안경도 벗으시고 아라바라바라바 세르베카라바이가 예수님으로 자 여기 양말 벗으시고 다리가 짧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도 빨리 예. 여기 혹시 다리 짧은 사람 있어요? 여기 다리 짧으신 분? 학생들 없습니까? 다리 젖는 사람 다리 젖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가 예. 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다리가 틀어졌구나. 아니, 살살
굉장히 짧으네. 지금 만지면 아파요?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져면 아팠어요? 예? 네? 한번 만져보세요. 아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른 똑같았는데 한번 뒤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어떤가? 조금 막 뛰어 보세요. 아, 지금 다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아멘. 다리가 자랐어요. 아멘. 오케이. 자, 우리 여기다. 아, 그건 나중에 이거 지금 아이들 기도하는 거. 예, 자, 앉아 보세요. 앉아. 나와 보세요. 자, 딱 앉으세요. 빨리 빨리 앉으시고. 치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오, 여기. 예, 그렇죠. 아, 발목을 빼어 가지고. 아, 오케이. 오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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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 끌어서 한번 질질 끌어 보세요 한번. 아, 그런 정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자꾸 바닥에 끌려 잘못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됐는데. 걸려버리려고.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예 예, 오케이 가세요. 자 여러분 아픔에다 손 주세요. 지금 자 만져보세요. 아픈데 있었나 지금 만져보시고 우리 청년들 아이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떠나갈지다. 자 지금 치유된 학생들 어린이 있습니까? 지금 치유됐다. 어디가 났어요? 아 앞으로 나오세요. 위로 올라와 보세요. 야, 조금 전에 금방 돼서 또 치유받은 사람 여기 중에 치유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빨리 빨리 뛰어오세요. 할렐루야. 네. 자 앞을 보고 자 어디가 났어요? 저 예, 손가락이 좀 뒤로 꺾여가지고. 아 뒤로 꺾여서 언제 그랬어요? 이틀 전. 이틀 전에 굉장히 아팠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안 가고. 근데 어떻게 아팠죠? 예, 여기 이 사이 쪽이 좀 붓고. 예, 부은 것도 있고 멍든 것도 있고. 예, 근데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어, 이렇게 못했어요? 네. 자, 오늘 손을 올리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꺾여가지게 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가고. 자, 또 어디가 났어요? 배. 배가 아팠는데 괜찮아졌어요. 괜찮았어요. 아멘. 오케이. 자, 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자 모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제자 목사님들 다 이 초대교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막 기도할 것입니다. 자 나는 자 우리 중환자다. 나는 중환자다 정말. 결국은 다 나와. 예. 자 중환자들 앞으로 나오시. 예.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앉으시게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시고.
할렐루야. 네, 하세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자리 앉으시고요. 예, 심년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팀들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자, 아니 일단 들어가 계셔야 돼요. 들어가 계십시오. 지금 헌금 하는 시간 가시고 심년사에 가고 예, 그리고 좀 성교사님 잠시 쉬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셨던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은 이 사역을 똑같이 전수받아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기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심년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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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나 바라 세례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집이 따라갈지어다. 마음이 따라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림이 사라지고 무릎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손을 다 올리시고 자 손을 올리세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막 울렁거리고 막 그럴 때 귀신이 펑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행복하지, 안 나간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배다 손을 드시고 어떤 사람 막 욱 하고 막 나갑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답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들, 타는 귀신들 내 몸에서 나갈 지어다. 명령하세요.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완전 초면에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모든 병을 구 나갈 지어다, 오라마 세르메 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조현병, 우울증, 모든 타는 귀신들로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르메 칼라바리아, 오라라바이가라바세르, 저사람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타는 귀신들 나갈 지어다, 타는 귀신들 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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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르메 칼라바리아, 종에 있는 이 타는 귀신들아 지금 나올 지어다. 우울증 조절하고 나를 지어다. 예수님으로 나를 지어다. 오라라바라바 세르메 칼라바리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를 지어다. 오라라바라바 세르메 칼라바리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자, 손을 올리시고 자 몸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팠던 자리, 허리, 다리, 혹이 있나 없나. 할렐루야. 그냥 통증 있는 게 순간에 없어져 나간 것입니다. 전체를 만져보시고 예수님으로 또 살도 빠졌나 보시고 눈도 회복되었나 보시고 전체를 막 확인하세요.
확인할 때 주님 회복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내리시고, 자, 지금 치유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하는데 치유 받은 사람, 치유 받았어요. 올라오세요. 또 치유 받으신 분, 또 치유 받으신 분, 아멘. 나오시고. 할렐루야. 또 없습니까? 또 없어요? 여러분, 치유 받으면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없습니까? 치유 받으신 분? 할렐루야. 치유 받으신 분? 또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시고. 자, 저쪽으로 계속 나오세요. 치유 받으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 비디오 갖고 오세요. 저 영상 비디오 갖고 오세요. 저기 비디오 갖고 오세요. 예, 갖고 오세요. 예. 할렐루야. 또 계속 만져보시고. 치유 받은 사람 나오세요. 할렐루야. 자,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시고. 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아, 그 회전근개 파열 후유증으로 요쪽이 아파서 이제 여기는 다 올라가는, 여기는 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네,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아멘. 박수로. 그다음에 제가 여기 치유 사역이라서 여기 화면이 흐릿한 줄 알았거든요. 네. 첫날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일부러 화면을 그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많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눈도 회복됐습니다. 아멘. 절로 가시고 또 오시고. 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왼쪽 귀 옆에 혹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게 사이즈가 좀 줄었고요. 네. 배가 빵빵한 게 조금 말랑해지고요. 네, 그리고 눈이 시야가 조금 많이 좀 맑아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절로 가시고요. 또. 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다리가. 네. 이게 팔에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이게 안 내려갔네요.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났습니다. 이빨에 붙었어요. 네? 버릇이 이빨에 붙었어요. 버릇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 해보세요. 이. 자, 가까이. 어디가? 이거. 그게 이렇게 저 틈이 있었는데. 틈이 있었는데. 붙었어요. 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이렇게 저렇게 열렸었어요? 조금 이렇게. 그 정도로 벌어졌어요? 응. 근데 딱 붙었네. 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계시고. 어느 부분에? 거기가? 이게 벌어졌습니다. 벌었는데 딱 붙었네. 응. 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벌어진 게 붙었어. 자, 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허리가 좀 좋아졌는데요. 네. 무릎은 아직 조금 더 아프고. 허라바 세르베 칼라바 예스마나 허리병 칼라바 허리와 또 무릎을 치하여 최신으로서 통영 설치다. 아멘. 오케이. 가시고. 감사합니다. 가시고. 예. 예, 빨리 오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저는 양쪽 어깨가 이거 많이 떨리고 밥도 잘 못 먹는다 이걸로.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오늘 저 치료를 받고. 네. 좋아진다고. 아멘. 오케이. 자, 가시고요. 자, 가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잠깐 들어가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앉으시고. 예, 잠깐 이렇게 일어나게 하세요. 앉으시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서 한 200명이 되는 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손을 줘서 기름 부음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1년 만에 가보니까 성도는 200명은 똑같은데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소경인을 뜨고 막 역사가 일어나서 4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또 전도사님 사역자 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앞에. 할렐루야. 앞에 또 이렇게 서시고요. 너무 앞쪽으로 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네, 여자 스텝 다 나오시고. 자, 여자 너무 가까이 하지 여자 말고. 스태프분들, 자 뒤에 받쳐주세요. 뒤에 잠깐, 뒤에 잠깐. 너무 팽팽히 가지 마시고. 자 뒤로. 자 두 번째 줄은 한 세 발짝 좀 더 뒤로 가세요. 세 발짝 정도. 자 붙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하시고 손들을 다 이렇게. 우리 뒤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분들에서 초대교회 같은 모든 손 올릴 때 이적과 표정의 기본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른 표정으로 확실히 증거하도록 지역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뒤에서는 막 통성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안수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랑의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손 올릴 때 이적과 표정이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지혜를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손 올릴 때 강력한 기름을 부어 철철해서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칼라바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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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사역자분 뒤로 가시고 다 뒤로 들어가서 서서 있으시고, 자 나머지는 앞에 한 줄마다 이렇게 쭉쭉 나오셔서 일반 우리 직분자 되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받은 분들 말고요. 예. 기도받으신 분들 앉아 계시고 다 앞에 나오셔서, 예. 자, 네 집사님들, 너무 앞쪽에 오지 마. 권사님들, 할렐루야. 예. 영광영. 할렐루야. 우리 스태프분들 줄 잡아주십시오. 줄 좀 세우겠어요? 두 줄로. 자, 두 줄, 세 줄. 만들어주세요. 너무 붙지 않도록. 너무 붙었어요. 자, 통로를 만드세요. 자. 할렐루야. 호주의 하늘아. 아, 영광.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단경 만들세요. 좁아요. 자, 네 번째 줄을 만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 줄 만드세요. 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를 인도하는 사람은 안수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는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하지 마시고 그냥 몸에는 얼마든지 안수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는 손을 얹으면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 나도 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람 올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다 이쪽을 향하여. 자, 우리 따르시면 사랑해 주님, 민자 다른 표적이 막에도 와 주시옵소서. 손을 얹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받으시고, 병자가 낫게도 받으시고, 귀신을 떠나기를 받으시고, 세방을 말할 강력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방 기도하세요.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카라바리아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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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예수님으로 어디가 땅 펴지게 막이더와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병을 고쳐야 되지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여러분 백성 칭송받지 않는 교회는 사양길입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게 무슨 일? 선한 일입니다. 천국의 선한 일이고 주께서 하신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이니까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마다 기사 펴지게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백성은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 가서 해보세요. 일어나면 이제 나중에 이 그 영상에 올 텐데 댓글에다 올려보세요. 서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일어났는가. 막 계속 막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잠깐 뒤로 저거시고 들어가시고. 자 우리 여기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스텝 되신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텝 봉사하신 분들 스텝, 위해서 스텝 나오세요. 우리 정말 굉장히 수고하신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죠. 우리 스태프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호주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이걸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럼 조금 이따 하시고 예. 그런데 기도 따로 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분에게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고 조금 더 이렇게 오시고 자 우리 여러분 다 손을 올리시고 자 우리 여기 스텝 되신 분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역 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스텝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드 캐럿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발라라발라라발라 칼라라바게 샤발라라발라라발라라바게 로발라라발라라 스켈발라라바게 스켈발라라발라라
예수님으로 이 말 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실상은 이 집회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 것이지 이렇게 뭐 헌금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수 없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도 제가 먼저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총 해보니까 1,10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 다 쓰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들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많이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재정을 충분히 주셔서 이 집회를 허결할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심는 곳에 그들의 가정들의 재정으로 풀리기를 받으시고 하나마 세례배 갈라마려 하나마 기름을 위하기를 받으시고 자주마저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출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올라오신 분들 집회를 통해서 또 지난해 기업물질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재정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깨도와 출전해서 주여 백변의 밤에 거두게 도와 출전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계속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아멘. 지금 안 빠졌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금일도 그쪽에 섬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이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는 빠지는데 목사님만 안 빠졌어. 그러니까 속으로 다 믿음 없다고 정지했습니다. 참 목사님도 안타깝습니다. 왜 안 빠지냐 그 말이지. 근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분이 싹 빠져서 왔어. 자, 옆에서는 안 빠졌다고 정지하지 말자. 안 났다고 정지하지 말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괜찮아요? 났어요? 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간증. 예, 간증을 하셔야지. 빨리 달려 나오세요. 랄비야. 예. 예, 나와보세요. 올라오세요. 예. 할렐루야. 자, 오시고. 아주 좋은 아주 간증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앞을 보시고. 자, 앞을 보세요. 자, 어디가 문제가 있었죠? 아, 제가 원래 거식증이 있었어 가지고 근데 이게 치유가 됐다가도 제가 영적으로 힘들거나 공격을 받거나 하면 항상 거식증과 폭식증의 증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저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뵙기도 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왔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든 기도 중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든지 간에 이게 이러한 증상으로 나를 다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몸은 성전이니까 계속 이렇게 다 안 좋은 사람들 만났다거나 하면 그날 진짜 다 토해내고 아니면 막 진짜 막 식욕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계속 먹는 게 절제하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구해달라고 네,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왔건데 그랬는데 치료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치료받고 있지 않은 와중에 계속 트림이 나오더라고요. 트림이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만져주시고 나서는 그 가래처럼 거품이 있는 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진짜 내가 움직이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뱀처럼 꿈틀꿈틀 대면서 그리고 한참 뱉어내고 났더니 진짜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게 딱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속이 너무 편안하고 원래 어제도 오기는 왔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속이 너무 불편하고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저녁에도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또 어디
예. 네. 자, 어디가 났어요? 아, 파키스탄은 아닌데요. 네, 병원에서도 병이 없대요. 원인이 모르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조금 걸을 수 있는데. 잘 못 걸었어요? 예, 못 걸었죠. 영 못 걸었죠. 아직 못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 집 데리고 왔어요? 예, 장로님이 업고 왔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우리 남편은 손 잡고 왔는데 예. 장로님이 그 이런 이런 집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와 보니까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어때요? 많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힘을 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한번 걸어보세요. 아 이렇게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예. 어, 막 넘어지고 그랬는데 혼자 걷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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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이름 모르는 병인들에게 걷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바 세르비 여러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스 올라바 여러비 여러바 일라바 여러비 여러바 예스 안나비 여러바 여러바 예스 안나 오라바 여러바 예스 샤바나라바 그라베 그레스케 말라베 샤바 카르베 그레스케 말라베 샤바나라바 그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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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오 할렐루야 다 돌아서서 돌아보세요. 자 돌아보시고 잠만 할렐루야. 자 뛰어가 보세요. 오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 이렇게 못 걸었어요? 못 걸었대요. 박수로 하늘아 박수로 아멘. 자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나고 저는 저 뒤에 가서 또 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 7시간 밤 기도만 통과만 해보세요. 또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치유학기를 한번 6주만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이적과 표적은 기분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피니시. 예.